아니 가리가리 진짜 대박이다. 가리가리 튼튼하고 좋아. 가리가리 들어. 제품 사진을 좀 해놓으면 되지. 가리가리 들어가 봐. 가리가리. 이 자만심에 전 잠깐. 야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게 자신감이라는 건가? 안녕하세요 감자님들 띠입니다. 오늘은 궁디팡팡에 나오는 브랜드들을 싹 훑어볼 건데요. 요새는 제가 쓰고 있는 브랜드가 살짝 정해져 있어서 친구인 치킨마요랑 카레집사님을 섭외를 했어요. 두 분 다 10년 넘게 반려하고 계신 고인물 집사에다가 담요가정이기 때문에 싫고 좋음과 평가가 되게 냉혹할 수 있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궁디팡 시즌 되면 저는 언제 오는지 여쭤보시는데 해피테일이랑 이번에 또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전에 가서 선착순 100명 캐릭터 이벤트 진행을 하고 오후에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해피테일 부스 이벤트 관련된 내용은요 수요일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감자님들께 궁디팡팡 입장코드 나눠드릴 거니까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궁디팡팡 미리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풀떼기 그 약간 비닐 먹는 애들이 진짜 잘 먹는 듯. 건강한 펫 통살. 통살 좋아. 근데 그거... 이거 스펀지가 있잖아요. 아, 난 처음부터 그거 잘라서 주는데 난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트리스로 주는데. 근데 커가지고 좀 먹을 때 엄청 신나하면서 먹어. 약간 사냥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긴 해. 총 이빨 네 개밖에 없는데 잘 먹잖아. 너무 슬퍼서 잠깐 색깔 꿀게. 리로 이렇게 먹는다고. 네, 트루키티. 아 일단 가격이 엄청 합리적이고 그 종류별로 담을 수 있음. 내가 소화 안 좋으면 뭐 소화 눈인가? 막 관절 입 이런 것도 있던데 그래서 사봤는데 그냥 먹긴 먹어? 근데 막 환장할 정도는 아니야. 유산균이 진짜 효과 좋대. 그러니까 센 거 먹이면은 설사한 애들 우리 애들 약간 그런데 장 약해가지고 그런 애들 진짜 딱 굿동복이 엄청 좋고 YF 막 엄청 기호성이 좋지도 맞아 하는데 무난. 기호성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리로랑 바비는 환장하고 먹긴 해. 그리고 나 양반이 그때 사서 같이 섞어줬는데 안 먹더라고. 예전에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기호성이 진짜 좋아. 그런데 마요 아파서 아무것도 안 먹을 때 이거 돌려줬는데 이거 전자레인지에 조금 돌려주면 향 더 많이 나서 애들 좋아하거든. 맞아. 그런 거 그때 먹이기 좋은데. 아 필요할 때가 있음 이런 것들. 할머니처는 주식회는 절대 안 먹어 우리 애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성분이 제일 좋은데 이게 주식회처럼 영양분은 없지만 물하고 주 단백질 원 하나만 들어가서 좋고 흥수량 넣는다는 느낌으로 먹이는 거. 이거 참치 배소영 참치 완전 이게 종류별로 있어서 전부 다 사봤는데 하나도 안 먹어. 야 배소영 참치 그때 네가 이거 추천해줘서 먹였는데 안 먹더라. 그래서 맛별로 다 사봤는데 하나도 안 먹어. 근데 타워츠로는 살 때 사놓고 빌냥이들 줄만함. 나는 우편함에 가득 있어. 약 섞어줘야 되는 애들은 무조건 차우츠루에 섞어줘요. 옹길건조 후리각해. 밥 안 먹을 때 뿌려주면 잘 먹을 것 같다. 미니트리 사야 돼. 좋은데 이거랑 노란색 옐로 영양제에 들어있는 그 릴리퍼 검은색 나은식 선생님이 한 거 그거 카레 잘 먹는 거잖아. 아 근데 여기 캔은 진짜 안 먹더라. 진짜 안 먹어. 캔 진짜 안 먹어. 근데 동결건조 너무 비슷비슷하니까 약간 그냥 아는 브랜드 사게 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는 제일 얇은 거 뿌려주는 거. 아 스프링클스? 통 버리지 말고 다 먹이고 나면 안에 가루 졸라 많이 나오잖아. 보통에 넣어가지고 밥 안 먹을 때 밥 위에 뿌려주면 완전 밥도. 나 이번에 이거 사려고 월차 쓰잖아. 필수템이에요. 진짜 한 번은 사보시라. 내가 몇 회차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잘 먹는 애들은 잘 먹더라. 우리 애들은 안 먹어. 종류 되게 다양해서 알러지 있는 집사들이 골라 먹이기 좋을 거야. 저 카샤카샤 아니야? 카샤카샤? 이거 카레 먹어요. 이거 된장 청국장 냄새 나는 거. 길냥이 뿌려지면 그냥 훔쳐가 버려. 그냥 진짜 된장 what the fuck 좋아요? 해피테일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해피테일 이번에 멸치 트릿 나와. 잘 먹겠다. 아니 해피테일 트릿의 좋은 점은요 약간 구멍이 뚫려있다 해야 되나? 이렇게 잘 깍싹 이렇게 돼. 맞아. 동결건조 제품이 10%만 물고기 들어갔어 하면 그 물고기 이름으로 판매를 할 수 있대. 연어 맛인데 연어가 가루 한 알만 들어가도 연어 맛이라고 판매를 할 수 있대. 저는 앞으로 페피테일 것만 먹을게요.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실 거죠? 나의 소신발언. 키는 잘 안 먹어. 선균 쭈르가 너무 좋아. 애들이 그 뭐냐 뭐 넣으면 귀신같이 알잖아? 맞아. 근데 그건 진짜 몰라. 이거 그거 아이가 약간 저렴한데 엄청 촉촉한 닭가슴살 아니? 아예 안 먹을 때 강급하고 막 이럴 때 근데 이거 좀 잘 먹었어.
아 이거 먹긴 이렇게 먹는데 빨아만 먹고 씹어 먹질 않더라. 좀 딱딱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숴봤다? 근데 손으로 잘 안 부서지더라. 근데 너가 좋다 했잖아. 이거 잘 먹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맛별로 식감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연어! 연어! 묵힌 건 연어! 이가 약한 아이들 진짜 연어 진짜 강추. 그리고 냄새 연어. 맡아보면 진짜 딱 그 생선 냄새밖에 안 나요. 소매너키에서 이거 받았거든? 미니 트릿인데 진짜 거의 쌀포대만큼 들어있어. 스프링클스 같네. 근데 스프링클스보다는 입자가 크다. 기호성은 확실히 좋아. 여기 냄새도 좋아. 사람이 맡아. 순분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닌가? 아, 이거 내 코 파우치여서 이거는 저 혼자 살게요. 맨날 사니까. 오 스테이크 이거 잘 먹는데. 머리 빠르게 할게요. 네. 여기 그거가 캔디 쿠션이던데. 난 이거 냄새 되게 좋던데. 또 좋아해 우리 애들. 아, 나 근데 샀거든? 애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옛날만큼 반응이 없더라. 작은 거에 미치더라고 우리 집 애들. 햇님 냄새가 좀 오래갔던 것 같아. 아이고 떼밀이 진짜 좋아. 이거 귀엽다. 귀엽다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어. 그거. 그거에 그냥 돌아버려 그냥 우리 밥. 이거 그냥 바비 꼬리 같은데. 맞아. 귀엽다. 귀엽다. 문 래빗. 어 털이 너무 많이 묻을 것 같다. 그래도 사볼 것. 어 예쁘게 나와. 우리 애들은 저거 팔이 짧아서 못해. 어? 이거! 이거다 이거! 그 뒷발이 여기구나. 버섯 그냥 다 품절이었다 얘가. 저 귀여워가지고. 야, 이거 가면 하나씩 사는데 귀여워가지고. 이거 귀엽다. 제일 소심한 호랑이 같이 생겼다 쟤. 이거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 그거 우리 쓰는 거. 근데 요새 스퀘어 다 비슷하게 나온 거. 발판 써보고 싶네. 약간 고양이기 레드불? 어, 끌리게 생겼다. 이러면 사버리거든. 어차피 살 거거든. 저 막다 따면 캔디브 가면. 아 우리는 비슷한 거 아예. 이거 예쁘게 발더라 여기. 폼폼이 세 개 붙어 있는 거 잘 쓰던데. 가면은 무조건 하나씩 사는데. 이거면 그냥 좋은 일 하는 사람. 안 사면 죄 지는 기분이야. 여기는 안 써도 무조건 사. 어 맞아 무조건 사. 무조건 그 네 개인가 만 원인가 여섯 개 만 원인가 무조건 사. 계절치 해야 되지만 무조건 사. 고양이를 살려요. 야 군방 가면 무조건 해야 될 거. 첫 번째 해피 커팅하기. 두 번째 지구별 고양이하기. 어? 오! 어, 뭐야? 좋아할 것 같아. 어, 완전 좋아할 것 같아. 어. 아 근데 진짜 야 이은지 구독자 많으니까 제발 요 클립 안 쓰시면 안 돼. 진짜 열받아 열받아. 너무 싫어 저거. 힐링 다는 요런 오링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그냥 클립. 그런 거를 저기 달아주더라고. 손가락 앞에서 그거 쓰라고. 난 엄청난 혁신이라 생각했어. 아니 어차피 오래 못 써요 선생님들. 오래 안 쓸 거니까 그래 저렇게 튼튼한 걸 안 하셔도 돼. 어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강아지 풀이 엄청 길게 나와서 얘 머리 오른쪽 왼쪽 어 뭐야 밥그릇이 몸에 낀 거야? 아 여기 수반 위에 떠다니는 거 이거 그냥 내가 사고 싶어서 산. 애들은 신경 안 쓰잖아. 귀엽다. 진짜 킹받는 물그릇이 있거든. 제가 안에 그냥 박혀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아 이거 근데 그거 설거지할 때 힘들긴 하겠네. 야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저 제일 첫 번째 피드에 있는 거. 저 뭐야. 진짜 난 패티야 사장님 존경하심. 아 진짜 기괴한데 진짜 잘 갖고 놀긴 해. 그리고 항상 그 발전하는 모습 진짜 대단한 맞아. 거거든. 나 사보고 싶다. 어떻게 움직인다 궁금한데. 고양이네 고양이. 이상해! 어, 사장님 이상한데 한번 사볼게요. 이거 지금 사장님 고양이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고양이 지금 몇 등? 6등분 났어요. 고양이가 걸렸잖아요. 아 저 꼬리 진짜 귀여운데? 한번 누르면 계속 나와 있어? 아 그러면 제가 한번 구매해 볼게요. 쇼핑몰 귀여워. 근데 품절돼서 못 산다고요. 너무 귀엽다. 중구난방으로 튀어서 애들이 좋아한대. 엄청 작아. 눈만 해. 저거 방석 샀잖아요. 방석 진짜 예쁘잖아요. 그냥? 우리 방석을 그냥 쟁탈전이잖아요. 더러운 거 엄청 묻을 것 같았는데 아 그렇지도 않더라고. 나도 소신발언 10몇만 원 주고 샀단 말이야 그때. 근데 안 씀. 더 주세요. 겨울이어서 차가워서 안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시원하잖아 카레야 그렇지 않아? 그치 야 설마 저거 스크래쳐요? 귀엽다. 오 이것도 예쁘다. 예쁘다.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세로 공간, 세로에 긁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12만원.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집사는 리필용만 사서 바닥에 깔아. 맞아요. 리필용만 사요, 그냥. 캐롤 여기 웃긴 거 많이 팔아. 귀여운 거 많이 팔아. 여기 파마머리랑 그거 다 여기 있거든. 저 모자 너무. 진짜 귀엽다. 초록색 사줄까? 초록색이나 주황색 같은 거. 여기 캣닙 치킨 최애. 여기는 그 사장님이 진짜 짱짱하게 뜨개질을 하셔가지고 나 여기 거 살라고 봤었거든. 오묘? 아 저 고양이 집은 와. 이것도 빠르게 보자. 강집사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진짜 싸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친절해요. 가보세요. 진짜
왕친절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래. 업계탑 아무도 넘볼 수 없어. 하지만 비싸다. 어, 활성탄. 활성탄. 난 거기에 껴서 너무 불편하던데. 그 뭐를 별로 안 걸러. 나는 매트 자체를 안 좋아한다.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저거 화장실 손잡이 있는 건 좋네. 손잡이가 엄청 크다. 냄새 차단하는 쓰레기 봉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좀 어렵잖아. 아니 그래. 와 근데 삽 색깔 진짜 많다. 귀엽다. 아, 나 이 삽 쓴다니까. 이 삽 좋아. 이지 세이프백. 진짜 좋긴 해. 그 사장님들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써가지고 좋아서 으띠 추천해서 으띠 방송 타고 퍼진 거거든요. 제가 그 판매의 그겁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이거 좀 잊으시는 것 같길래. 백화래 깎고. 정글몬스터는 제가 진짜 쓴 지 오래됐거든요. 이거 쿠팡에서 사보고 좋아가지고 치약이 진짜 좋아요. 치약이. 야 이거 나 오늘 졸업했어. 와! 와! 저 주세요. 두이 저거 주세요. 우리 집에 다 걸리겠다. 와! 야 나는 진짜 두이 스포터즈보다 두이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산. 나도. 나 두이 안 써본 게 없는 것 같아. 두이에서 주진 않지만 나 혼자. Just do it! I can do it! 예쁜데 잘 써. 아니 내가 딱 이렇게 아 스크래쳐 나 왜 하얀색이 없지? 이랬는데 뚝! 진짜 잘 썼어요. 저렇게 맨날 쟁탈전 했어. 아 진짜 귀엽다 우리 애들. 우후. 이 캡틴 그냥 평생 AS 해줘. 진짜? 좀 가격대가 있거든? 코팅이 거의 안 된 거야. 약간 퍼석퍼석하게 돼. 코팅 안 돼 있어야 하니까 뭐 친환경 뭐 한다고 안 했대. 조금 쓰니까 저 돌릴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안에 자꾸 그 바퀴가 뭐 걸리는 거야. 그거를 셀프로 고치는 법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율해서 맞추는 법을 올려놓은 거야. 근데 저게 캣틴 문자한테는 좋대. 저게 장난감 있어가지고. 나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나도. 이거 그냥 후기 사진 잘라서 그러신 거. 이건 약간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 이거 이런 거 나거든. 느낌 나거든. 이건 노묘한테는 절대 안 되는. 우리는 다 노묘라가지고. 잘 타네. 근데 발 어우 쟤 얘는 농구 약간 근데 잘 올라간다. 사방 코팅 된댄데 내가 여기다 캣틸 만들어 달라 했거든. 후지마비 애들 캣틸 쓸 때 거기 오염된다고? 응. 그래서 지금 캣틸 개발하고 있어.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 사이드가 싹 다 코팅돼서 토하고 막 해도. 야 이런 걸 팔아야지. 저 그거를 해놨노. 그 썸네일 잘못 설정하신 듯 예쁘구만. 이건 나 집에 두기 조금 그러니까. 와 헬스 선생님 메인 사진을 이런 거 말고 방금 그걸로 하셨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아. 아 따스막도 많이 사더라 사람들. 악갱이들이나 캣홀딩이나 이렇게 근력 좋은 고양이집 생각해보니까. 저 동굴이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은 이 사이가 너무 아깝지 않아 공간이? 분리수거할 때 너무 힘들어요. 맞아 무거워. 내베네코. 아 이거 잘 털리는 재질이더라. 봤음. 그래? 나 근데 바스락이면 저 검은색 하나 사보고 싶다. 이건 패딩 재질 아니고 부드러운 바스락.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이거 있어? 2단이라서 위에 거 쓰고 빼고 밑에 거 쓸 수 있는데 쓰긴 잘 써. 털은 아예 안 붙어. 이거 근데 그거라서 조금 그래. 그 코스 아 코스 가방. 아니 이거 지금도 못 마요. 여기 위에 있어. 이거 좋아해. 근데 이게 우리 애들 카페트 스크래치 안 좋아하는데 이거 잘 써. 난 쿠션인 줄 알았는데 종이 스크래치 들어있다. 아 진짜? 그럼 계속 바꿔줘야 되나? 아니 그냥 어차피 안 긁잖아. 아니 그래도 종이 좀 스트레치. 가리가리는 명성만 이렇게 좀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가리가리 진짜 대박이다. 가리가리 튼튼하고 좋아. 가리가리 그럼 예쁜 사진에 좀 해놓을만 거지. 아니, 가리가리 들어가 봐. 가리가리 이 다만심에 전 잠깐. 야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게 자신감이라는 건가? 멋지다. 야, 근데 이거 주디 앤 캣이 박스가 엄청 좋기는 해. 그 뭐라 해야지 먼지 안 나는 박스? 맞아 저 밑에가 길었으면 좋겠어 나도. 맞아. 야 이거 사진을 잘못 쓰신 거. 나도 그 생각. 여기도 약간 이게 얼마나 작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과 약간 품종이랄까. 커서 내가 만져봤는데 종이가 되게 약했어. 약간 젖은 느낌. 젖은 느낌 뭔지 안다. 뭔지 알지. 뭐 딱딱해야 돼. 그냥 손가락 쑤셔도 안 들어가는 그런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상처 안 나. 원리가 신기하긴 해. 그냥 진짜 미친듯이 파면 앞쪽으로 계속 쑤시면은 당연히 파지긴 하는데 칼로 쓱 하고 슉 하면 슉 없어져. 아니 그 그루브룩에는 어차피 이미 칼이 준비되어 있더라고 사진. 맞아. 그거 좋아할 것 같다. 근데 이런 방석은 진짜 취향대로 사시면 돼요. 방석은 애들 무조건 쓰거든요. 이거는 약간 딱딱한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잘 쓸 것 같아. 가운데 비어있는 거. 아 나 이거 좀 궁금했는데. 어 나 저게 예쁘더라. 저게 발매트를 지금 내가 한 100개는 바꾼 것 같거든. 욕실 앞에 뭘 긁어서. 근데 딱 저거다? 완전 난 이거 한 실제로 보려고 내구성을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얼마인지 안 보자. 이게 약간 가격대 있을 것 같은데. 저
7만 8천 원도 있다. 아, 그 천 차인가 봐. 아, 그런가 보다. 감성적이긴 하다. 어항 숨숨집인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크기가. 이거 좋은데 매트 저거 합쳐지지가 않아서. 맞아, 맞아. 틈새로 오. 다 빠지니까. 이거 우리 베란다에 다 깔려있던 거 이거야. 야, 이거는 진짜 튼튼한 매트. 야, 원산 매트는 진짜 개튼튼하고 안 더러워짐. 그냥 내구성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본 매트 중에. 우르부르는 좀 흐물거려지는 건 있거든. 이거는 그냥 처음 산 그대로. 이거 손톱으로 긁으면 손톱이 갈림. 맞아. 아, 디팡 진짜. 아, 디팡 매트는 인지도 높고 그냥 되게 무난한데 막 엄청나게 좋진 않아. 디팡 진짜 무겁고요. 나 진짜 디팡 들다가 진짜 너무 짜증나고. 진짜. 그때 패딩 재질 샀거든? 그거 진짜 잘 쓰는데 근데 안에 스크래처는 전혀 안 써. 그래서 그냥 스크래처는 뺐어. 어, 나도 스크래처로는 안 써. 근데 이거 대안이가 다 부러뜨려서 없어요. 근데 조금 비싸. 비싼데 잘 쓰긴 해. 아, 비싼데 대안이가 터뜨렸잖아. 왜 비싼지 알겠어. 그냥 그 20리터 쓰레기 봉투에 다 찰만큼 들어있어. 진짜 말이야, 손 비싼 거 알지? 내가 딱 알거든요 여러분. 내가 미식이침이라서 이거는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아, 근데 뚱 이거 안 써. 안 들어가. 우리 집엔 잘 쓰. 우리 집 좋아해. 근데 귀여워. 귀엽긴 해. 저 발을, 손발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얘 왜 이렇게 귀엽냐, 얘. 진짜 귀엽다. 약간 소파 같은 우와. 느낌인데? 저번에 이거 전에 기부하더라고. 기부면 나는 그냥 마음이 확 가버려. 말랑 쫀득 푸시. 저거 이렇게 하면 털 이렇게 슥슥 다 이렇게 모이는 그거잖아. 야, 얘 몸매 봐. 너무 귀엽다, 야. 따로 해야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 아님? 이거 비싼데. 잘 먹는다, 잘 먹는 애들. 턱주름이 많이 생겨서 약간 기름지거든. 그래서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더라고. 나 이거 브릿 이거 케어? 그때 샘플로 받아서 먹였는데 이거 엄청 잘 먹어서 이거 간식처럼 먹더라, 애들. 진짜? 수맥 진짜 좋은 사료인데 기호성이 안 좋고 이빨 아픈 애들이 먹기 힘든 저게. 이비빅처럼 생겼어. 떠는 머리도 나오네. 잠깐만 이거 잠깐만 기다려줘. 제가 볼까. 피어나고 계속 뭘 먹어도 토를 했어. 그래서 계속 몸무게 빠지고 어쩔 수가 없을 때 이게 알러지 때문이었거든? 그러면 알러지 사료를 먹어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걸 먹으면 돼. 이거 해자인데 잘 먹더라. 리류 잘 먹더라. 근데 이건 약간 주식 아니고 그냥 간식 겸? 사료긴 한데 약간 싸서. 아트는 근데 배송이 너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품절되면 잘 안 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안 그래. 그래? 옛날 작년에는 진짜 품절 됐었는데 지금. 근데 이게 성분이랑 꽤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싸다? 그래서 난 처음에 좀 의심을 많이 했어. 그니까 가격이 합리적인데 그래서 나 샘플 사서 먹여봤는데 안 먹더라. 생육 함량이 높은 그 라인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건 잘못 먹으면 바로 설사한다. 생육 함량이 너무 높아. 이거 잘 먹긴 먹는데 나는 막 성분이 엄청 좋다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 먹었었잖아 옛날에 샘플. 나 처음 봤네. 야, 먹었었어 이거. 근데 아카노도 여기 숫자 써있잖아. 75가 오라고 써있는 게 한정 고단백이고 65가 중단백이어서 골라서 먹이면 되겠네. 근데 우리 애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고단백 먹이기가 좀 그러나. 사료 읽으시야. 네? 습사료 넣어야 되나요? 습사료. 습사료 여기 아까랑 다 겹침 브랜드. 아니면 나는 쿠폰 줬으면 좋겠어. 나도 하이 쿠폰 줬으면 좋겠어. 그냥 길량이 주거나. 길량이용으로 좋긴 해. 길량이용으로. 저 한 팩트에서 들고 다니면서 주고 오긴 해. 근데 바비보약 잘 먹긴 해. 길량이들. 이따 입금할게. 뭘 입금해? 뭘 입금해? 티켓. 나 페피텔 유산균주로 입금해줘. 나 공방 가고 싶다. 못 가는데 지금 들어온 거야?